주식 퀴즈 마흔의 행복. 오늘의 임무는 알고 있죠? 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신중해야 돼요. 뭘 더 바래요? 알아서 할게요. 정말 궁금하군요. 이번 주 두 도전자 나와주세요. 영화 서편제로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린 명창 배우. 2007 낭비 영화제 여우주인상 수상.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연기자 오정해. 꽃미남 밴드 버지에서 솔로로 거듭나다. 마음을 울리는 독특한 창법.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가수 민경훈. 민경훈 대 오정의 도전 시작. 경훈 씨, 예, 저희 만원 행복. 아, 이제 시작인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이분들 누구세요? 아, 우리 팬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맞네요. 이거는 성인데 어떻게 흥정이 안 되니까 이거는. 사진 영수예요. 사진, 사진. 영수 다섯 개 있잖아. 야, 이거 찍어. 집에 가서 다 먹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멋있네. 상대 도전자가 누구죠? 아, 그거는 팬분들이 네. 그 힌트를 드릴 거거든요. 아, 알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하나 둘 셋을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배고프로 하시는 분들 뭐. 그러면 여기서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영화배우 오씨 오정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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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네, 오정혜씨가 상대. 지금 판소리 하신 거예요? 네, 잘 안 들었죠. 오정혜씨 드디어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만원행복이에요. 그러게요.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럭셔리하고 왠지 단아하고 이런 이미지신데 저희 거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죠. 사실 정말 그 만원이란 돈이 어느 순간부터 돈의 가치가 좀 달라졌잖아요. 저도 이 프로를 하면서 어쩌면 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도시락이죠. 여기다가 외출할 때 도시락 싸갖고 나간 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공짜로? 500원입니다. 한번 쌀 때마다. 이게? 예. 가져가세요. 전 그냥 끊겠습니다. 조선 조선 눈이 오니 만원의 행복 이러구나. 가져가세요. 껌만은 녹화 중이로구나. 어떡하면 좋아? 여기 안에 누구야? 응? 우와! 아, 버즈!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버즈. 예. 정말 자신 없을 때는 자신 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산여산. 그 다음? 꽃이 핀. 분명코 봄이로구나.